안녕하세요, 보브코리아. 저는 패션 콘텐츠 크리에이터로 활동 중인 박민주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보그와 함께 이버보그를 촬영하게 됐는데요. 지금 너무 설레고 열심히 하고 가겠습니다. 저는 스타일에 구애를 두는 편은 아닌데요. 그래도 색깔을 좀 많이 쓰는 편이고 포인트 아이템을 꼭 섞어서 스타일링을 하는 걸 좋아합니다. 저요? 다 좋아하는데요. 요즘 보라색에 빠졌어요. 제가 보그에서 미션을 받았는데요. 이제 이 미션지를 보고 스타일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데이, 월요일이에요. 2024 SS 컬렉션에서 눈여겨본 마이크로 쇼츠. 모델이 입은 모습은 정말 완벽한데 짧은 길이감에 두려움이 앞선다. 실생활에서도 재밌게 입어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라는 미션이 왔습니다. 저를 위한 미션이 왔네요. 아, 제가 여기 마이크로 쇼츠를 평소에 되게 좋아해서 과감한 이런 완전 팬티같이 생긴 이런 주얼 팬티도 있고 이렇게 좀 캐주얼하게 입을 수 있는 이런 것도 있고 근데 제가 좀 제일 아끼는 제품이 이건데요. 이거는 약간 팬티가 이제 막 런웨이를 주름잡기 전에 제가 구매를 한 제품이어서 되게 저한테는 뜻깊은 제품이라 이거를 한번 가지고 가볍게 그냥 티셔츠 같은 거 걸치고 이런 컬러감 있는 가디건을 한번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려주세요. 월요일 룩을 입고 나왔는데요. 일단 제가 이 쇼츠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자면 이제 다양한 소재의 뭐 마이크로 쇼츠가 있지만 저는 니트 소재일 때 좀 귀여운 느낌이 나는 것 같아서 좀 덜 부담스럽게 입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위에는 컬러로 좀 포인트를 줘서 이런 식으로 이게 쇼츠가 살이 너무 많이 보여서 부담스럽게 느끼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럴 때 이렇게 오버니 삭스를 더해서 조금 살이 보이는 구획을 좀 가려서 입는 것도 저의 팁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이런 블루에 브라운도 잘 어울려서 저는 로퍼를 같이 매치를 해봤어요. 이것도 조금 나는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봄에 약간 레더 재킷 같은 거를 잘 입잖아요. FW 제품인데 뭐 아우터는 사실 계절 상관없이 봄, 가을에는 다 잘 입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면 뒷모습은 전혀 부담스럽지가 않고 앞모습도 걸을 때 살짝 살이 보이는 정도여서 그리고 제가 또 욕심이 많아서 하나 스타일링 팁을 더 드리고 싶은데 이런 에이프론 스커트에 빠졌어요. 이렇게 옆이 트여 있는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랩스커트로 보시면 되는데 이거는요, 크로쉐안트라는 국내 브랜드인데요. 천이 다 빈티지여서 하나씩밖에 없어요. 그래서 뭔가 이런 식으로 쇼츠 위에 더했을 때 그냥 쇼츠도 옆에 살짝 보이지만 쇼츠보다 좀 긴 기장이어서 이런 것도 뭔가 스커트 입은 느낌이어서 이런 식으로도 한번 매치해 보시는 걸 추천할게요. 오늘은 저녁 약속이 있는 날, 테니스 운동 후 친구들을 만날 예정이다. 투웨이 룩이 필요한 오늘, 간편하지만 스타일리시한 룩을 준비해보자. 제가 일단 테니스는 한 번도 쳐본 적이 없는데요. 테니스 룩을 생각하면서 한번 골라볼게요. 일단 테니스 하면 약간 그런 플리츠 미니스커트나 레깅스가 떠오르는데 또 이후에 친구들이랑 약속도 있으니까 레깅스 쇼츠를 매치를 해보고 싶고요. 그리고 위에는 피켓 티셔츠 이렇게 입고 운동은 이렇게 한 다음에 친구들 만나러 갈 때 격식을 차리기 위하여 재킷을 한번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 화요일 미션을 마치고 왔는데요. 이제 아우터를 벗을 수 있을 때 하나만 입기도 좋은 이런 제품에 현실성이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 이런 레깅스라고 봐주시면 운동할 때 이렇게 편하게 입는 레깅스에 친구들 만나러 가야 되니까 짐을 좀 챙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좀 약간 보부상 가방을 하나 챙겨서 이렇게 매치를 해봤습니다. 테니스 가도 되지 않을까요? 테니스를 다 치고 나서 우리가 약속을 가야 되잖아요. 재킷을
함께 매치를 할 건데요. 이게 제가 진짜 진짜 많이 아끼는, 저한테 의미가 남다른 옷인데요. 제가 본 재킷 중에 거의 제일 완벽하다고 생각할 만큼 정말 이거 몇 년이 지났는데도 이렇게 핏도 그대로고 너무 예쁘거든요. 이것도 올드셀린이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친구들 만나러 가면 테니스 치고 온 거 모르지 않을까요? 이렇게. 팬츠만 입는 나를 위해 장미가 가득한 드레스를 선물해준 내 친구. 고마운 마음에 당장 입고 싶은데 어떻게 입어야 할지 모르겠다. 장미가 가득한 이 드레스를 평소에도 입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게 사실 어려 보여도 생각보다 입으면 되게 얼굴도 이렇게 예뻐 보이고. 옷장에서 가져온 이 제품인데, 이거는 아일렛 펀칭이 이렇게 들어간 제품이라 막 확연하게 장미가 그려져 있지 않아서 더 덜 부담스러운? 그래서 이 위에 제가 아끼는 쉬어한 드레스가 있어요. 신발도 좀 밝게 이렇게 화이트로 같이 가볼게요. 입고 나오겠습니다. 너무 화려해서 어렵다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 위에 이런 시스루 드레스를 더해봤어요. 요즘 시스루 아이템도 되게 많이들 입으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매치할 수 있다는 거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이거는 세실리 에반센 제품인데 제가 좀 옷 입을 때 그 공주 DNA 넣는 거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이렇게 좀 과해 보일 수 있지만 가끔 이렇게 입으면은 기분이 좋거든요. 자, 이렇게 입어보세요. 여기 신은 신발도 세실리 에반센 아식스 콜라보 제품이거든요. 겉에가 투명해서 양말 색깔이 보이는 게 특징이에요. 제가 이 시리즈를 다 갖고 있는데 가져올걸. 그 브랜드 옷에 또 그 브랜드 신발 신으면 진짜 확실히 뭔가 한 착장이 완성되는 느낌이라 좋더라고요. 목요일 미션입니다. 중요한 미팅이 있는 날이다. 평소에는 즐겨 입지 않는 포멀한 룩을 입어야 한다. 단정하지만 나만의 개성을 보여줄 수 있는 룩이 필요하다. 저도 근데 미팅을 실제로 다니는 날이 많아서 그런 날은 솔직히 이렇게 공주 DNA는 좀 뺄 필요가 있잖아요?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저의 개성은 약간 색깔에서 온다고 생각을 해서 화이트 셔츠를 떠올리실 수 있겠지만 저는 약간 브라운으로 한번 골라볼게요. 슬리브리스로 좀 포인트를 주고 요 네이비 슬랙스를 더하고 또 요런 미팅 자리에 갈 때 여러분 좀 이렇게 똑부러져 보이려면 이런 안경을 더하면 좋거든요. 그래서 안경은 제가 일단 룩을 입고 나와서 한번 골라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입는 날이 막 많진 않아요. 앞서 보여드린 착장들이 저의 일상에 더 가깝고 격식을 차려야 되는 날이 있으니까 또 이렇게 집에 있는 옷으로 무아무아 입어보니까 이런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약간 소재감도 있어서 뭔가 룩이 조금 입체적으로 보여요. 뭔가 셔츠랑 슬랙스만 입으면 조금 뭔가 평면적일 수 있는데 그걸로 포인트를 줬고, 그리고 이 안경을 제가 아까 골라서 쓴다고 했는데 이걸 써봤거든요. 근데 이게 쓰고 안 쓰고 차이가 되게 커요. 얘를 썼을 때 뭔가 계약도 딱 떡부러지게 할 것 같고. 그렇죠. 제가 키가 큰 편이 아니어가지고 비율을 되게 중시하거든요. 그래서 긴 바지 안에 좀 이렇게 굽이 있는 힐을 신는 걸 좋아하거나 이렇게 스니커즈인데 플랫폼이 좀 있는 이런 거를 되게 잘 신는 편이에요. 이런 게 바지 아래 들어가면 키가 확실히 커 보여가지고 좀 이런 걸 좀 활용해서 스타일링 할 때는 비율에 좀 신경을 쓰는 편입니다. 그리고 머리를 이렇게 묶어주면 또 비율이 더 좋아 보여요. 그래서 이 룩이 거의 저의 비율 끝판왕 룩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금요일 미션입니다. 너무 좋은 금요일이죠? 키가 작은 나에게 로우웨이스트 유행은 너무 힘들었다. 2024 트렌드는 하이웨이스트라는데 이것도 쉽지 않아 보인다. 하이웨이스트를 웨어러블하게 입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저도 약간 이거 이 미션이 제일 어려운데요. 그래도 우리한테 제일 익숙하고 편한 제품인 약간 데님이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생지 데님? 좀 와이드한 제품이죠? 아까부터 이걸 입고 싶었습니다. 또 컬러 포인트를 한번 줘서 이렇게 한번 입어볼게요. 그럼 입어보고 나올게요. 여러분 저는 금요일 룩으로 갈아입고 왔는데요. 하이웨이스트가 다시 돌아온다고 해서 제가 진짜 제대로 하이웨이스트 입어봤습니다. 거의 갈비뼈에 닿을 만큼 올라와 있는데 뭐 이렇게까진 아니더라도 하이웨이스트를 입고 싶으시다면 이렇게 데님으로 입는 게 제일 쉽고 위에는 이렇게 컬러감을 줘서 저는 이렇게 그린 니트를 입었거든요. 근데 여기 V넥이고 안에 이렇게 색깔이 덧대어져 있어서 뭔가 피케셔츠를 안에 입은 것처럼 레이어드가 되어 있어요. 저는 이렇게 입고 가방을 조금 금요일에 맞게 약간 미러볼 같은 친구로 뺐어요. 좀 포인트가 있는데 제가 이것도 은근히 활용을 되게 잘하는 제품이에요. 어떨까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제가 입어보그 다섯 가지 미션을 모두 마쳤는데요. 저는 진짜 종이 잡지를 읽고 자란 세대여가지고 이렇게 보그 콘텐츠를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영광이었고요. 진짜 너무 재밌었고 나름 가져온다고 되게 많이 챙겼는데 아쉬운 점도 많지만 뭐 다시 놀러 올 수 있게 된다면 그땐 더 보따리를 싸들고 오겠습니다. 네, 그럼 재밌게 봐주셨길 바라면서 보그 코리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